아니 작가님께서는 또 영화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보셨을 거잖아요. 그냥 그 제작진의 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.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런 거랑 아, 이 부분을 딴 사람 어떻게 보나 막 눈치 보고 뒤에 반응 신경 쓰고 그때 비슷한 시기에 토이스토리인지 뭔지 아무튼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. 애니메이션이. 네. 근데 그걸 보고 나온 애들의 반응과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고 나온 애들의 반응이 달랐던 게 제일 뿌듯했던 지점이거든요. 네. 저는 미국 영화 보고 나온 애들은 엄마 나 저거 사줘 이렇게 저 장난감 사줘 이런 식으로. 근데 이 경우는 엄마 사랑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전자가 훨씬 중요하죠. 그렇죠. 네. 그런가요? 사줘. 엄마. 닭을 안 먹는 애들도 생겼으니까 산업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. 그러네요. 그럴 수 있네요. 그건 미미한 거. 그건 미미한 거고. 근데 네. 사실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목소리 연기로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. 그럼요. 일단. 뭐 문소리 배우의 입사 연기는 우리 이제 그만 얘기 없어요. 우리 문소리 배우 너무 많이 칭찬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만 해요. 잘했어요. 네. 네. 뭐 못한 거 본 적 있어? 문소리 배우가 네. 나와서? 못 봤어요. 네. 처음엔 못했어요. 보셨네. 모두들 안녕? 난 입사기라고 해. 모두들 안녕? 내 이름은 입사기고 너희들을 잘 알고 있어. 너희들 이름도 지었는데 반갑다. 이제부터 최고의 파수꾼인 나를 자주 보게 될 거야. 곧장 동쪽 숲 너머에 있는 누프루가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.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어느덧 최민식 배우 하면 우리 모두는 명량을 떠올려요. 그렇죠. 근데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명량이 되기 전에 청년 그러니까 최민식. 서울에 다. 네, 최민식 씨가 후시용으로 나온 드라마 있어요. 맞아. 이휘양 씨 나오고. 네. 그때 되게 멋있는 옛날 약간 사람. 멋있는 건달 비슷한 역할이었거든요. 그때 최민식 씨 목소리가 다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전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 카리스마 있잖아요, 목소리가. 네, 맞아요.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.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동쪽으로 가. 협박하시는 거예요? 협박. 거기서 동쪽으로 안 가? 거기서 500만 원을 내라고. 그리고 소리 없이 떠나. 그 배치 위에 보통 협박 버튼 이거. 전 쓸 사람이 없나? 달수 역할 하셔야겠네. 달수 역할. 달수. 그리고 유승호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녹음을 할 땐 중학생이고 후녹음을 할 땐 고등학생이었대요. 사실은 오히려 영화에도 도움이 된 것 같고. 성장을 했으니까.